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프 주키니, 애호박 반개, 원 캐럿 당근 하나, 원 어니언 양파 하나, 투 피스 갈릭, 마늘 두 쪽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게티 면이 있고요. 슬라이스 치즈 두 장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썰기 힘든 당근은 채 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커버 당근 역시 딱딱해요. 와, 당근 너무 많은가? 그리고 주키니, 호박도 이렇게 하프 반 개. 채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다음에 어니언, 양파. 양파도 오늘은 스파게티 면에 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것 같은데. 채소 듬뿍 당근 반개만 마늘, 갈릭, 투피스 갈릭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고요. 남은 당근, 캐럿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채소 먼저 볶아 보겠습니다. 불 켜시고요. 미디움 힛 중불로 하시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3큰술 넣어주시고요. 아까 썰어놓은 양파, 당근,
주키니 같이 넣어서 볶겠습니다. 캐 같이 넣어서 여기에는 이따가 케첩을 조금 넣을 거니까 간장으로 간해야 되겠다. 아무 간도 하지 말고 그냥 10분 10분간 볶아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10분 10분간 볶았더니 이렇게 맛있게 볶아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운 슈거 1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에 소이소스 간장으로 간해 보겠습니다. 진간장 1, 2, 3큰술 넣어주시고요. 키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토마토 케찹, 파게티 국수에 잘 달라붙어야 되니까 케첩 한 숟가락 넣어주시고요. 1 테이블스푼. 그리고 그라운 블랙페퍼 한 번, 두 번 넣어주시고요. 1, 2. 다음 세사미 오일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소스가 있어야 이따 스파게티 면에 잘 달라붙을 거니까 이렇게 케첩을 볶아주시고요. 여기에 치즈, 슬라이스 치즈 두 장을 이렇게 해서 접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볶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쭉한 소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국수에 잘 접착 붙을 거예요. 이렇게 와 맛있겠다. 자 이제 됐습니다. 소스는 완성됐고요.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소스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워터, 물이에요. 쿨 워터, 찬물 넣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솔트, 소금, 1 스몰 티스푼 찬물에서부터 넣어주세요. 끓여주세요. 한 5분? 10분? 10분인가? 끓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한 8분? Tap 8 minutes. Boil 8 minutes. 8분간 끓여주세요.
자, 8분, 8분이 지났습니다. 물이 끓, 8분 만에 물이 끓네요. 자, 이렇게 파스타 면을, 오늘은 3인분이에요. 3인분이니까. 1, 2, 3, 3인분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면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펴서 살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8분, 8분간 보일 8분, 8분간 삶아주세요. 8분 스타트. 8분간 스타트. 8분간 삶았더니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 턴 오프 불을 끄시고요. 트레이너 물을 빼주시고요. 따뜻하게 데운 소스에 넣어서 불 켜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섞어주세요. 볶으면 국수면이 퍼지니까 이렇게 볶아주세요. 소스는 뭐 약간 불을 조금 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중불로 해 놓으시고요. 살짝만 볶아주세요.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요. 이렇게 소스가 면에 잘 붙을 수 있게. 파게티 삶은 물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불을 끄시고요. 다 됐습니다. 담으실 때는 하시고요. 오늘은 면하고 소스하고 잘 어우러졌네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예쁘게 소스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이름을 잊어버렸네. 채소 스파게티 다 됐습니다.